홍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제가 오늘 LA에서 제임 사 선교사님을 뵀는데 저는 저보다 연배가 한 3년, 4년 정도 좀 여러분 비슷하게 보이죠? 그런데 방송 중에 제임 사 선교사님이 저한테 공박사님 제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48년생이라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젊음하고 건강을 잘 유지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그 말씀을 딱 듣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려야겠다. 내 혼자 알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말씀 들어보시죠. 엄청난 그런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기 쉽지가 않은데 어떻게 유지하셨습니까? 네, 뭐 특별한 비결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가 됐을 때, 제가 차를 사면은 열심히 좋은 가솔린도 넣고, 그다음에 오일 체인지도 하고, 정기적인 점검을 하는데, 제 몸에 대해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자동차는 고장 나거나 뭐 망가지면은 또 바꾸면 되는데, 내 몸은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하나밖에 없는 몸을 내가 잘 관리를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이 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실천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가 내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 그 수많은 세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걸 생각해 보니까 먹는 거하고 마시는 거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럼 내가 먹는 것을 어떤 것을 먹어야 될까? 저는 몸이 좀 뜨거운 체질이고 또 부모님들이 암으로 두분다 돌아가셨는데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신장이라든지 간장, 대장 이런 쪽이 좀 약하게 태어났다. 그런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지피지긴 백정백승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내가 그런 리스크를 관리를 하고 피할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섬유질을 많이 먹어서, 그리고 파이브라고 그렇죠. 파이버. 하죠. 섬유질. 파이버를 많이 먹어서 내 장을 항상 깨끗하게, 노폐물이 쌓이지 않게, 독이 쌓이지 않게, 그렇게 해야지 되겠다. 그러면은 암이 발 붙이기가 힘드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생식을 먹고 또 채소 위주로 먹게 되고 물론 고기를 먹죠. 그런데 고기를 먹게 되면은 네배 내지 다섯 배의 채소를 같이 먹고.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게.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제 건강이 굉장히 많이 좋아지고 또제 머리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썼죠. 머리를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검은 상태를 유지할까? 제가 그 캄보디아 젊은이들하고 많이 이렇게 선교를 하면서 지내는데 젊은이들하고 벌써 머리가 하얗게 되면은 그 커뮤니케이션 할 때, 문제가 좀 생깁니다. 걔네들이 거리를 좀 느끼게 되고. 그래서 제가 안경도 큰 거를 쓰다가 조금 더 안경알이 작은 걸로 그렇게 이제 바꾸고. 머리를 좀 검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서 저는 매일같이 검은 깨하고 그다음에 들깨 또 검은 콩 가루 그런 것들을 두에다 타 가지고서 그렇게 아침에는 그걸 먹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지금 선교사님 머리가 제하고 연배가 차이가 나는데 저는 흰머리가 많이 생겼거든요. 이거 보시죠. 이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제가 보니까 공 박사님하고 저하고는 띠동갑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보다 9살 밑에 동생이 한국에 있는데 한국에 나가면은 전부 다 동생을 저보다 한참 형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그 동기 아이들, 고등학교 동기 아이들 저 같이 안 다니려고 그래요. 저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은 제가 자꾸 버릇없는 사람으로 인식을 사람들이 하니까 전부 다 머리가 하얀데 제가 이제 말을 놓으니까 이제 그게 오해를 하죠. 그런 부작용이 있지만은
그런 부작용이 어떻습니까? 제가 건강하게 지내고 또 검은 머리를 유지한다는 거 굉장히 저한테는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렇게 아까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예. 것 중에 정말 그 이번 4.15 총선이 이제 부정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될 때도 네. 한참 그 데이터가 조작됐냐 문제를 할 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아, 예. 가비지가 투입되면 쓰레기가 투입되면 결과가 쓰레기 나온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렇습니다. 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수십조 개의 그 세포 약 뭐 80조, 100조 그런 그 세포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그거는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그 다음에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크 또는 가베지 좋지 않은 음식을 먹게 되면은 또 좋지 않은 음료를 마시게 되면은 우리 세포가 그렇게 정크가 되고 그렇게 형편없는 병에 취약한 그러한 세포가 되니까 우리 몸 자체가 그렇게 변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피해야지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 보죠. 이제 사람들이 반복 학습이 중요하니까 네네. 처음에 이제 아침에 식사를 하실 때는 네. 이제 그 말씀해 보시죠. 검은 깨, 검은 깨하고 검은 깨, 검은 콩, 검은 콩. 그다음에 남자는 들깨, 남자는 들깨. 예. 여자는? 여자는 그냥 검은 깨로 충분합니다. 예. 예.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그다음에 두유를 두유에 타 가지고. 예. 그 가루들을. 예. 두유에다 타가지고서 우유가 아니고 예. 두유에 타서 예. 두유에다 타가지고서 드시고. 그렇게 마십니다. 그 예. 아침 식사입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노력해온 그런 파이버 섬유질 섭취에 대한 것도 조금 더 말씀을 한번 정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예. 거를 그리고 식습관 그대로 예 아침에는 제가 또 하나 먹는 것이 중요하게 먹는 것이 이 과일 주스입니다. 과일을 그 통째로 그대로 다 갈아가지고서 씨까지 다. 예, 그 씨는 뭐 어떤 빼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다 갈려지는 그런 주스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파이버까지 그 안에 있는 모든 섬유질을 같이 흡수를 합니다. 주로 어떤 그 과일을 좀 많이 드십니까? 과일은 저는 몸이 덥기 때문에 열대지방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과일을 먹고요. 그 다음에 제 아내는 몸이 찬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약간 찬 지방에서 또 온대 지방에서 나오는 그러한 과일을 갖다 주로 갈아가지고서 먹기는 과일 주스를 먹긴 먹는데 우리는 서로 다른 종류의 과일 주스를 마십니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아침에는 그렇게만 잡수시고 나머지 뭐 다른 식사는 하지 않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럼 점심은 어떻게 합니까? 점심은 밖에 나가서 먹을 때가 많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스럽게 먹습니다. 저녁은? 자유스럽게 먹는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많이 먹는다든지 저 같은 경우는 이 돼지고기를 먹으면 좀 알러지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다고 돼지고기를 손님하고 같이 먹게 되는데 제가 그거를 안 먹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먹습니다. 맛있게 먹고 그 다음에는 한 1시간 정도 또는 2시간 이내에 차코를 캡슐 갖다가 예. 두 개를 먹습니다. 그거 한번 말씀 조금 더 해보시죠. 차코리라고 하는 거는 이 숯가루인데 우리가 숯가루는 정수기에도 다 집어넣고 옛날에 간장이라든지 고추장 담글 때도 다 독을 빼면 떼는 대로 예. 노폐물을 빼는 대로 쓰지 않았습니까? 예. 정수기에는 숯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숯가루가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몸에 있는 좋지 않은 것들을 다 갖고 나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많이 먹었어도 그걸 먹게 되면은 다 그걸 갖고 나오기 때문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이렇게 차콜도 캡슐 된 거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콜은 저한테는 상비로 항상 갖고 다닙니다. 여행할 때 물을 바꿨다든지 또는 음식이 바꿨다든지 저는 채소를 좋아하니까 채소를 많이 먹는데 대개 동남아시아 채소들은
기생충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이 잘 씻겨지지 않은 상태로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설사가 나면은 그 여행을 망치거든요. 예. 그럴 때 차콜을 갖다가 바로 먹습니다. 그러면은 설사도 안 나고 설사가 혹시 나도 바로 멈춥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되면 저녁은 몇 시 정도 드십니까? 저녁은 보통 6시에 먹습니다. 6시 정도. 그리고 예. 주무시기는? 자는 거는 보통 10시 반, 11시. 네. 충분한 시간 후에 주무시는 거네요. 반드시 4시간이 지난 다음에 예, 그렇게 잡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하게 지키시네요. 되게 2시간 정도로 보는데 4시간까지. 2시간 갖고서는 소화가 충분히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 위에 2시간 머뭅니다. 예. 음식을 먹게 되면은 예. 그 다음에는 이제 밑으로 12장으로 작은 장자 대장으로 이렇게 내려가거든요. 그런데 2시간 지나면은 우리 위가 비기 때문에 궁금해집니다. 배가 고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보통 간식들을 먹거든요. 예, 예. 밤에 특별히 겨울밤에는 간식들을 먹는데 그 간식을 먹게 되면은 위가 굉장한 부담을 느낍니다. 예. 위는 이제 일을 다 끝내고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들어오면은 위가 그것을 핸들하지 않으면은 우리 몸 자체가 문제가 생깁니다. 야식이란 게 굉장히 나쁜 거네. 예,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는 무조건 그것을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다시 쉬다가 할 수 없이 하기 싫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우리 작은 장자하고 큰 장자에서는 위에서 내려온 것들을 그때 여러 가지 흡수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기 같은 것들을 이제 여기서 다루는 일들을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위가 갑자기 일을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멈춰야지 됩니다. 아, 동시에 일을 못합니다. 동시 다발이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러면은 원리네. 그러면은 우리 이 속에 내장 속에 있는 큰 장자 작은 장자 속에 있는 이 음식들은 40도씨에서 그 뜨거운 데서 고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썩죠. 썩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가스가 독가스들이 막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그것들이 전부 다 암의 원인이 되고 여러 가지 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는 쉬다가 갑자기 또 위산을 내놔야지 되고 이걸 해야지 되니까 이 일이 거듭되면은 위산 역류가 생깁니다. 위산 역류는 일반 약으로는 잘 고쳐지질 않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숯가루를 캡슐이 아니라 물에 타가지고서 먹어야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먹어야지 되고 반드시 간식을 스탑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간식은 간신이다. 우리 몸의 간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됩니다. 예. 예. 어쨌든 오늘 여러분 참 귀한 정보죠. 이게 이제 경험 지식인데 이제 의학을 하신 분들이 제공할 수 없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온 그런 지식이기 때문에 오늘 식생활 습관이라는 이런 부분을 잘 고쳐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원하시는 분, 젊음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꼭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